이루신 것들을 회개하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뻥치네. 바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뻥! 뻥! 뻥이야! 우리 친구들, 누가 이 바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가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 전도사님은 정말 모르겠네요.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님이 싫다고. 자, 이번엔 다메섹으로 가야지.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자, 잡으러 출발. 뭐지?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미워하는 바로 그 예수다. 지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는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믿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만나주시다니.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본 순간 내 눈이 멀어버렸잖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친구들, 날 좀 도와주시오. 아이고, 바울 아저씨, 제가 도와줄게요. 제 손을 잡으세요. 제가 인도해드릴게요. 어디로 인도해주면 될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성으로 인도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자, 저를 따라오세요. 와, 우리 친구들, 바울이 누구를 만났나요? 그래요, 누굴 만났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바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의 강한 빛을 보고는 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셨어요. 바울 형제님,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를 따라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리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달라졌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를 만나고 달라졌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첫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심술이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을까요? 우리 이번에 심술이도 변했는지 우리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며 큰 소리로 심술아 불러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했다고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 저하고도 만나주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심술거리고 투덜거리고 짜증부렸던 저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길 원해요 하는 친구들은 한 손을 벌써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 저하고 만나주세요.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른 한 손도 번쩍 들어볼까요? 그런 친구들은 하늘에서 반짝반짝 예쁘게 하늘에서 만나서 멋지게 무릎을 꿇고 주문이 담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